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경찰 대학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남은 문제 모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를 보시면 조금 어렵죠.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보시면 지금 fx가 x 4제곱 5차인 식이고요. gx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 블록인지 모르겠지만 2차식인 형태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1차 함수와 두 함수가 모두 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지금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을 때 세상수 a하고 b하고 k에 대하여 곱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인데, 좀 어렵죠? 네, 많이 어려운데 지금 봤을 때 fx의 함수를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준근이기 때문에요. 사준근은 저희가 준근과 같은 형질을 따르겠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요. 0에서 사준근이고 A라고 하는 근을 갖게 될 거다. 그랬을 때 A는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네,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A라고 잡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X-1과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X-1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네,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임의의 점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기서 접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고요.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는 볼게 많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두 개를 쪼개서 첫 번째 문제처럼 아, 여기가 t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t의 4제곱 하고 t-a라고 하는 것과 여기 t-1이라고 하는 게 똑같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1번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여기 t라고 하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인 1이랑 똑같아야 되므로 지금 fx의 프라임을 구한다면 곱미분이겠죠? 4x의 세제곱, 그리고 x-a, 플러스 저희가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는데, t점에서의 기울기므로 저희가 4t의 세제곱, 그리고 t-a, 플러스 t의 저희가 4제곱이라고 하는 게 1이 나왔다라고 해서 2번이라고 식을 정리했다면, 여기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쁘장하게 식을 정리, t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 t를 넘겨주셨을 때, 지금 4t의 세제곱, 그리고 t-a는 1-t의 4제곱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선 4분의 t를 곱해야겠죠. 여기다가 저희가 만약에 4분의 t를 곱하고 여기 또 똑같이 4분의 t를 곱한다면 여기에 있는 형태와 여기에 있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식을 봤을 때 네. t-1이라고 하는 거는 네, 4분의 1-t의 4제곱하고 t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산을 마저 해주신다면요. 지금 4t-4는 t-t의 5제곱이 나올 거고, t의 5제곱 넘겨주시면 플러스 3t-4는 0이다라고 이렇게 오차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형태를 저희가 이제 인수분해나 조립제법을 해야겠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1을 넣었을 때 되기 때문에 1하고 0, 0, 0, 5, 4, 3, 2, 1차하고 뭐 1을 넣었을 때 나온 거다. 뭐쭉 해서 4차가 나오겠죠. 하지만 저희가 계산했을 때 t가 1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계산을 해보시면 t가 1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대입을 해야겠죠. t가 1이 나오므로 저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신다면 1 하고 1-a가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므로 자연스럽게 a 또한 1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건요, 1이 나오게 됐고요. 벌써 이제 반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A가 1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A가 1이기 때문에 그림이 좀 바뀌겠죠. A가 1이고 T가 1이므로 저희가 그림을 다시 그려본다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기울기가 마일인 이렇게 생긴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넓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fx가 1이므로 문제에서 말한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싼 여기 부분의 넓이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 넓이를 구해주시면 그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기에 있는 식 x의 5제곱 마이너스 저희가 x의 4제곱 dx가 저희가 원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부분을 조건을 좀 하나 적어 놓는다면 마이너스 x의 4제곱인가요? x의 4제곱 네. dx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의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밑에 있는 gx를 그려야겠죠? gx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y는 x-1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함수가 여기 있는 직선과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지금 x-1 결국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교점이 두 개 나오게 되겠고요. 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여기 있는 1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지금 이런 형태의 꼴로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태이기 때문에 K는 자연스럽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저희가 확인할게요. 여기 부분에서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므로 gx의 프라임은 곱미분 해주신다면 k의 x-b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 k의 x-1 그랬을 때 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므로 g의 1 프라임은 1 넣었을 때 얘는 사라지게 되겠고요. k1-b가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식과 저희가 또 다른 조건 gx와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가 b가 나오겠죠, 맞죠? 여기 부분의 넓이와 지금 앞서 말했던 여기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주황색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테그랄을 해야겠죠? 인테그랄 1부터 b까지 지금 k의 x-1, x-b의 dx를 적분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걸 하시기보다는 공식을 하나 외워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공식을 하나 얘기해 드릴 텐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죠? 지금 2차 함수와 둘러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여기 넓이, 여기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6분의 2차의 최고차 개수가 A라고 했을 때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와 직선과 나왔을 때도 똑같이 알파, 베타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6분의 A의 저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위로 블록과 2차와 2차의 형태가 알파, 베타 똑같이 나왔다면 얘 또한 6분의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무조건 6분의 A의 절대값 그리고 2분의 차의 세제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요,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차인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3차인 경우와 1차가 접할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나온다면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a라고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인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 3차의 최고차 개수가 a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 공식만 알면 굳이 이 어려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식을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가 문제를 보신다면 지금 인테그랄 1부터 0부터 1까지 x의 5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dx를 한 건요. 지금 위로 블록인 거는 절대값 k를 해야겠죠? 6분의 절대값 k 그리고 b-1의 저희가 세제곱인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분해 주시면 여기가 지금 아마 계산한 게 네, 30분의 1이 나오게 되겠고요. 6분의 k의 절대값이 나온 후에 지금 정리해 주신다면 1-b가 그럼 b-1은 저희가 마이너스 k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k분의 1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k분의 1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다. k는 음수이므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넣으므로 저희가 6k의 세제곱 k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30분의 1이 나오게 돼서 5가 나오겠죠? k 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k는 뿔마 루트 5인데 지금 봤을 때 k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와야지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되겠고요. k가 마이너스 루트 5이기 때문에 네, 지금 1-b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죠. 그러므로 1 플러스 루트 5분의 1이 b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네, b라고 하는 거는 1-루트 5분의 1인가요? 아, 1 플러스 루트 5분의 1. 1 플러스 루트 5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해야 되므로 저희가 봤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와서 18번의 답은 2번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말 두 문제를 합쳐놓은 거죠. 두 문제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계산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못 풀 정도는 아니죠. 못 풀 정도는 아닙니다. 차근차근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겠지만 공식을 아셔야지 계산 실수가 적겠죠. 꼭 공식을 아시고 외워두시면 적분 계산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있는데요. 그때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형태를 만족할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잘 보시면 지금 여기는 저희가 3차죠, 지금. 그리고 여기는 2차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차에서 마일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므로 프라임 함수는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축방을 갖는 형태겠죠. fx의 프라임은. 맞죠? 그러면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극대국소가 나올 텐데요. 지금 극대국소가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에 마일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변곡점, 여기 점에 대해서 두 함수, 두 양 방향이 대칭을 이룰 거다, 원점 대칭 형태를 이룰 거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내실근을 갖기 위해서는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아, 만약에 마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x축과 닿는다면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여기 폭이 똑같기 때문에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근이 6개로 늘어나 버리겠죠. 지금같이 범위의 형태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X축이 형성되면 안 되고요. 저희가 봤을 땐 여기나 여기서 X축이 형성돼야지만 그림이 이런 식으로 형성돼야지만 여기에 그림에서 저희가 근이 4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기고요. 절대값을 했을 때 아이고 절대값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함수를 그리고 나서 교점을 본다면 지금 여기 밑으로는 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근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의 범위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결국 F의 마3이라고 하는 값이 F의 마3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의 교점이 생겨야지만 여기서 극대를 갖게 되고 극대에서 올렸을 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3이므로 마1에서 대칭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북한가야겠죠? 그러므로 1이라고 하는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확인했고요. 그러므로 여기가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점이 1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 근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도 하나 외워주시면 좋은 공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런 접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마3이고요.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여기의 극소값은 항상 2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을 따라갑니다. 무조건입니다. 지금 만약에 3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접하는 형태 여기와 여기가 나왔을 때 항상 2대 1의 비율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극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2대 1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알고 계셔주시고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차와 1차 접선에서는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근이 여기가 1이므로 총 4차이 나겠죠. 그래서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를 확인한다면 마3에서 중근을 갖고요. 3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제곱 중근을 갖고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근을 갖는 형태가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fx의 개수가 3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형태가 fx 마이너스 f 마3인가요? 네, 마3의 값의 함수를 갖게 될 거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1의 값을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1의 값을 확인해 주신다면 1을 넣었을 때 4의 제곱,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4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요.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죠? 하지만 절대값으로 인해서 맥시멈 30이고요. 최소는 0이므로 저희가 맥시멈 M은 32가 나오겠고 그거랑은 다선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이거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마3이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선분 AB가 5고요. BC가 7, AC가 6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두 선분 AB와 AC 위에 삼각형 ADE의 외접원 선분이 BC에 접하도록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네, 여기다 그릴까요? 네, 여기다 그리면 만약에 A와 B와 C가 있을 때 여기가
네, 7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6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5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삼각형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림이 지금 네, 이런 패턴으로 아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 점과 여기 점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게 되겠고 지금 얘가 D가 되나요? 여기가 D가 되겠고 여기가 E가 돼서 여기 선분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요. 지금 외접원의 선분이 봤을 때 여기에 접할 수밖에 없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A서부터 여기 H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이 항상 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이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점과 여기 점과 여기 점을 꼭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접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H까지가 지름인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A각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를 정리해야겠죠. 그러기 전에 먼저 A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 코사인, 코사인 A를 먼저 구해주시면 지금 2하고 5, 6, 25 플러스 36 마이너스 49를 통해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고요. 코사인 A를 보시면 코사인 A 같은 경우는 2, 5, 6이 나올 거고요. 계산하시면 61인가요? 그리고 12가 나와서 약분하시면 5분의 1의 값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사인 A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A는요. 사인 A는 저희가 5하고 1이겠죠? 루트 24가 나오므로 5분의 2 루트 6이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사인 A를 구했기 때문에요. 사인 A를 이용해서 사인 A분의 선분 D, E의 길이는 ER인 저희가 선분 A, H랑 똑같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 얘기는 저희가 구하고 싶은 DE는 AH에다가 사인 A를 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A를 구했기 때문에 AH를 구해야 되는데요. AH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이므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AB 5 곱하기 6의 사인 A라고 할 텐데 이거는 밑변의 길이 네, 7 곱하기 높이 선분 AH 에다가 2분의 1이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정리해 주시면 7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AH라고 하는 거는 7분의 30 사인 A네요. 결국엔 DE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7분의 30 사인 A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A가 5분의 2 루트 6이므로 7분의 30 곱하기 25분의 저희가 네. 4 곱하기 6인가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6이고 얘가 5가 나오겠죠? 35분의 계산이기 때문에 14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35분의 144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봤을 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떻게 쓸 건지 변의 길이 3개를 주면 무조건 코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대응되는 변과 각을 알아야지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을 안 줬을 때는 우선은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서 각을 찾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사인 법칙을 풀던가 그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각이 나와 있었다면 당연히 사인 법칙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찾아낸 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딱 봐도 쉽습니다. 3점이기 때문에. 자연수 n에 대하여 0부터 2파이까지 x의 범위가 나왔고요. 아, sin nx, nx 절대값이 나왔고 3분의 2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그리고 실근의 합을 bn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의 값에 따라서 저희가 실근의 개수와 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n이 1이라면, n이 1이라고 한다면 지금 sin x죠? sin x는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그려지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3분의 2라고 하는, 지금 맥시멈은 1이고요. 맥시멈은 1이고요. 지금 3분의 2라고 하는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근이 4개가 나오겠죠. 근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 A1은 저희가 4가 나오겠죠. 그리고 B1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B1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가운데에서 대칭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 두 개의 평균은 파이고요. 여기 두 개의 평균도 파이죠. 그러므로 여기 두 개의 합은 2파이, 여기 두 개의 합도 2파이, 그래서 4파이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n이 2라면, n이 2라면 저희가 원래 주기가 파이죠? 원래 주기가 파이므로 저희가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이므로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총 4개가 와야 되고요. 지금 여기가 1인형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패턴으로 보신다면, 아, A2는요, 교점이 8개가 나오겠죠. 8개가 나올 거고요. B2라고 하는 건요, 지금 봤을 때 파이에 또 대칭이겠죠. 대칭 하나, 둘, 셋, 넷. 하나당 2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8파이 값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만 더 해보면 당연히 한 사이클이 더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의 값도 A3는 12개가 나올 거고요. B3도 저희가 12파이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는 뭐 규칙성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A의 5는요, 지금 3 곱하기 4죠. 5, 4, 20이 나올 거고요. B의 6은요, 24 파이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1번에 저희가 20과 24를 곱해야 되므로 답은 482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요, 너무 절대값을 싫어하지 마시고,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이 없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양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은 양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양수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음수인 부분만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찍어주시는 형태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두 함수 fx하고 gx에 대하여 hx가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나왔습니다. 방금 제가 절대값 얘기를 했죠.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절대값이 없을 때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절대값이 없으려면은 fx가 gx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조건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풀면 저희가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러므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함수를 확인해 보시고 아, 절대값이 없으려면 양수로 나오려면 아, fx가 gx보다 클 때는 양수기 때문에 fx-gx 그러면 2fx니까 hx는 저희가 fx값이 나올 거고, 만약에
만약에 fx가 gx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기 때문에 없어지고 2gx에서 2분의 1을 해서 저희가 gx의 그림이 나오게 돼서 hx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라는 걸 먼저 안다면 문제가 좀 쉽겠죠. 지금 여기는 위로 블록이고요. 여기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림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fx하고 gx는 비교해보면 큰 게 fx. 결국 큰 걸로 따라가라는 얘기겠죠. 큰 걸로 따라간다면 여기서는요. 1차인 gx가 클 거고요. 여기서는 fx가 클 거고요. 여기서는 gx가 크는 이런 노란 색깔의 함수가 이 함수가 hx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극소값이 3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3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극소값이 3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0부터 4까지 인테그랄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얘가 3인데 뭐에서 3을 가졌는지는 모르죠. 그러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봤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y값이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y값이 3이 나오는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가 나오므로 저희가 넘겨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3하고 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이 나오는 건요. 봤을 때 두 점이 나왔다면 당연히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왼쪽이 작은 거, 오른쪽이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가 3,3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1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한 다음 3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거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1차 함수에도 마찬가지므로 여기서 3,3을 지나야 되므로 따라서 A는 저희가 3이 나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이 여기 점이 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교점을 찾아봐야겠죠. x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와 지금 2x 마이너스 3을 갖다 한다면 넘겨줬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3과 1 여기의 교점은 저희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교점까지는 뭐 필요 없지만 그래도 0부터 4까지니까 0부터 저희가 4까지를 적분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요. 여기서 끊어서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의 넓이와 그리고 여기 부분의 넓이를 따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차 함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dx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더하기 3부터 4까지 지금 2x 마이너스 3인가요? 네. dx 여기를 적분해 주신다면 그게 저희가 원하는 값이겠죠. 뭐 여기 적분 계산값이야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적분 계산을 하던가 뭘 하던가 하겠죠. 그거의 도입부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풀리기 위해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의 거를 확인해야 되므로 여기가 양수라면 저희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패턴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계산값은 아마 13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3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여기서 봤을 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트렌드 유형이긴 하죠. 자연수. 이렇게 하나를 주고 나서 미지수를 겁나 많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저희가 정리를 우선 하겠죠. 정리를 하시면 로그기 때문에 아, A의 2분의 3승이 B고 여기서 C의 4분의 3승이 아, D가 나온다. 까지는 뭐 무난히 무난히 뭐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B하고 D가 자연수니까 알수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거는 제곱수, 그리고 C라고 하는 거는 4제곱 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B하고 D가 자연수로 나오니까요, 맞죠?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주는 조건이 A에서 C를 뺀게 19라는 조건을 줬으므로 저기를 대입을 해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땐 A나 C나 이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제곱수를 가정하거나 4제곱수를 가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숫자가 좀 많이 커지는 쪽을 잡는 게 좋습니다. 뭘할 때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작은 걸 확인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C를 먼저 확인했을 때 C가 만약에 2라면 A-16이라고 하는 게 19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정리했을 때 35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 탈락. 만약에 C가 3이라면 A-81이죠? 19.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100. 10의 제곱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C가 3이고요. A는 네, C가 3에 네, 아, C가 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C가 2의 제곱, 4제곱수, C가 3의 4제곱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C는 81, A는 100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는 100, 그리고 C는 81. 그러므로 10의 제곱이죠? 제곱이기 때문에 B는 10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C가 81이므로 3의 3승이 D가 되기 때문에 얘는 27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1000에서 저희가 27을, 1000에서 27을 빼주신다면 973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도입을 조금 잘못하면 지금 뭐 예외부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입을 조금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항상 큰 거를 기준으로 먼저 잡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24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자연수 A, B, C, D. 모든 수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건요, 항상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A, B하고 K를 곱했더니 12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K가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뭐몇개 추려질 수 있겠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중에서 적어도 두 개는 짝수여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선은 A, B, K를 정해준다면 뭐 짝수 찾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엔 A하고 B하고 K는 12의 약수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얘네들이, 아,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모두 자연수이므로 K는 최소 3보다는 커야 되겠죠, 맞죠? 그랬을 때 12의 약수는요, 지금 보면 1, 2, 3, 4, 6, 12가 되므로 아, K가 최소한 3, 4, 6, 12 중에서는 뭐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다 한다면 A와 B와 K를 봤을 때 K가 3이라고 한다면
지금 3이기 때문에 a하고 b의 곱이 저희가 4가 돼야 되겠죠? 4야 되니까 1 곱하기 4. 3일 때 2, 2. 3일 때 저희가 4, 1.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k가 4라면 저희가 1, 3 혹은 3, 1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고요. k가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1, 2, 2, 1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고, 10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하나하나 인 형태, 이렇게 총 8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이 경우에서 본다면 k가 3이라는 거는 지금 c, d, e가 모두 하나, 하나, 하나가 가져야지만 3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니은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 조건은 이걸로서 끝났겠죠? 나 조건을 확인했을 때 하나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홀수, 짝수, 홀수. 짝수가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에 모순이겠죠? 그러므로 여기는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짝수가 두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짝수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여기서도 안 되므로 여기서 토탈 나오시는 건한 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1, 3, 4. 어쨌든 여기서는 홀수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짝수가 하나도 안 나왔죠? 결국 여기서는 짝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최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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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만 나올 수 있으므로 짝수가 2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모두 다안 되는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짝수가 한개 나왔죠? 6이 될수 있는 경우는요, 많습니다. 1, 1, 저희가 4, 1, 2, 3, 그리고 1, 그 다음에 2인가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벌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개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괜찮습니다. 지금 한개 있고요. 한개 있기 때문에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저희가 세 가지.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저희가 여섯 가지.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래서 토탈 여기는 10가지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12인데요. 12가 될수 있는 건요, 지금 봤을 때 3개를 더해서 12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두 개가 짝수이므로 짝수랑 여기 있는 걸 더해서 12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 홀수 더하면 12가 나올 수 없으므로 짝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세 개가 모두 다 짝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짝수이기 때문에 2c-2d-2e-2라고 쓸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c-0을 넣었을 때도 자연수 짝수여야 되므로 저희가 2c-2 플러스 2 더하기 2d-2 플러스 2 더하기 2 플러스 2가 12가 되게끔 만들었고요. 넘겨주시면 6이 나올 거고 C 플러스 D 플러스 2 는 저희가 3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0부터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중복 순열을 했을 때 저희가 3H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해서 3을 뽑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3H 3은요 5C 저희가 2가 돼서 10가지인가요? 네, 10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죠? 뭘 놓쳤냐면 여기가 10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2가지가 있으므로 곱하기 2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가지, 1가지, 10가지. 그래서 총 31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정말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되어 있는 형태는 한 묶음으로 한다.
라는 것만 좀 인지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푸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문제 25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좌표 평면 위에 다섯 개의 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X좌표를 XI, Y좌표를 YI라고 한다면 결국엔 여기에 형태의 값을 구해주세요. 최소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1부터 넣었을 때 여기 점들 다 넣어서 확인하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1부터 넣어주시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b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저희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다 구하고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A하고 B에 관한 2차식이겠죠.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싹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풀이가 사실 얘네들이 3차 근이 항이 3개인 2차이기 때문에 싹 다 전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싹 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전개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를 한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한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를 묶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제곱, 마이너스 2a, b가 나올 거고요.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완전 제곱시 형태로 풀었을 수 있겠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지금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 b 플러스 b의 제곱. 여기 같은 경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네, 3b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9라고 쓸까요? 조금 규칙성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즉 a 마이너스 2 b 플러스 b의 제곱. 여기서도 봤을 때 2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네 2의 2a 마이너스 4 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싹 정리해 주신다면 아마 여기에 계산값이 네 10a의 제곱 플러스 5b의 제곱 마이너스 12a 그리고 마이너스 24b 그리고 플러스 34가 네,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계산을 솔직히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식을 이 애들로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맞죠? 함수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직접 대입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대입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최소값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의 완전제곱식 그리고 B의 완전제곱식 식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므로 지금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방이 필요하겠죠? 축방을 확인해 주시면 A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2 그리고 a가 이게 돼야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a분의 여기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5분의 3과 5분의 12가 돼서 더해주시면 5분의 15이므로 답은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강의가 3강이 됐는데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